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막에 바드하리로 나가보고 있는데 이 선수 정확한 발음이 바다하리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름이 좀 발음하기 힘든데요. 네. 이제 네덜란드 격투기에서 활동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티셔츠에는 또 요르단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선수 굉장히 대범하더라고요. 글쎄요, 대범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너무 좀 이렇게 따분다. 그만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장에서 뭐 K1의 쟁쟁한 선배들 다 있었는데 혼자 기자들 앞에 호주머니 손 딱 넣고 또 파이팅 포즈도 취하지 않고 또 호주머니 손 그대로 넣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테판 레커가 조금 인상을 썼었죠. 끝까지 주머니에서 손 안 뺐습니다. 안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했던 얘기가 더 걸작인데 네. 승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경기 끝나면 나는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거다. 네. 글쎄요, 과연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스테판 레코가 종합에 좀 갔다 와서 좀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레코는 블리츠거든요. 예, 쉽게 벗을 상대가 아닌데요. 네, 지금 뭐 이 바다알이 물 만났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도쿄돔에 오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을 뭐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물이 좋다는 것을 또 알아야겠죠. 네, 지금 입장로를 예, 지금 바로 저희 중계석 옆에 있는데 입장 안 하고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어요. 굉장히 자신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예, 실력으로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바다하리 선수가 자신의 코너, 청 코너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네. 노는 것은 상당히 물건인데요. 글쎄요. 정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물 만났어요, 정말. 모자 쓴 것도 그렇고, 춤추는 것도 그렇고, 예. 파이터라기보다는 래퍼 같아요. 이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올린 전적이 네. 60전 56승 1무 3패. 네. 이제 쇼타임 소속으로 나오는데요. 쇼타임이라는 것은 실은 도장이라기보다는 팀이라기보다는 네덜란드 킹투기 대회 이름이 쇼타임이 있습니다. 레미도 그 대회를 통해서 데뷔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K1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있는 대회가 쇼타임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전적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입장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이 루키 선수가 입장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본바 나오서 조금 째려보는데요. 예. 바다하리가 입장을 완료했어요. 이어서 홈코너의 스테판 브리츠 레코가 호명이 됐습니다. 2년 만에 컴백. 2년 동안 MMA 전적 3전 3패죠. 예. 안 맞았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는 종합 좋아하고 자기하고 잘 맞을 줄 알았다 그래요. 예. 하지만 이제 그러진 않았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시 자신이 놀던 물로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왔죠? 예. 하지만 일단 종합을 뛰고 오면은 입식 선수들은 조금 자기가 예전에 갖고 있던 입식에서의 밸런스라든지 전략이 조금 이렇게 헝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글쎄요, 오늘 올라온 바다하리 선수는 뭐 전형적인 선수라기보다는 좀 변칙이 예상되는 선수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스테판 블리츠레코가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네요. 이 선수가 참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잠시 대기실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쟁쟁한 선수가 말이죠. 한때 토너먼트에서 링 등장하기 위해서 꽃길을 걸었던 사나이가 네. 오늘은 그 밑에서 쓸쓸하게 가고요. 대기실에서도 방을 쓰지는 않고 또 이렇게 천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을 쓰고 있었어요. 네, 천막 대기실을 네. 썼다는 거죠. 이제 스테판 레코는 다시 처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테판 레코. 네, 레코가 레코가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행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우선 진출자가 다쳐서 못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리저브 매치였던 그라움에도 다쳐서 못 나가야 되고 그래서야 자기가 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예.
스테판 블리츠레코가 2년 만에 K1 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레코를 기다린 팬들도 참 많죠. 그럼요. 네. 어구나 오랜다고 조심스 바다 하리 바다 하리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197cm에 94kg 아마추어 혹은 이 전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던 바다 하리 선수입니다. 이야 오랜만에 이런 무대입니다. 스테판 레코 조준 발사 관중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스테판 레코 그리고 네. 바다 하리 아 이 선수 정말 궁금하단 말이에요. 바다 하리 예. 그렇죠. 바다 하리와 같은 선수가 저런 체형이 굉장히 어떤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예. 저런 선수가 굉장히 빈측적으로 나올 때 그리고 거기서 한 방 맞을 때는 굉장히 체중이 잘 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좀 위험한 타입이네요. 일단 레미 본야스키 선수가 이 선수의 기량을 보증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판 레코 2년 만에 또 미지의 상대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마음의 부담이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하지만 레코 돌아온 이상 자기의 또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바다 하리와 스테판 레코 양 선수의 1라운드 공 올렸습니다. 로킥 뻗어보는 레코 오 랩트 이어지는 로킥 제 시간에 돌려주는데요. 예. 레코 눈 겁납니다. 짝짝 소리가 나고 있어요. 중앙 쪽을 차지하고 있는 레코 다가가서 로우킥 미드킥 잡았습니다. 한 차례 잡고 로우킥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본 있는 선수네요. 예. 바다리 로우킥 툭 치고 네. 뒤쪽으로 갑니다. 오 가도 좋아요. 예. 이 선수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가드 조여주고 있고 네. 원투 이어지는 하이킥 아, 레코가 서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미리 들어가서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끌어내면서 치면은 좀 무너질 타입이네요. 예. 일단 끌어내는 방법이 네.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타 들어가는 것은 같은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코가 그다지 선택해야 될 방법은 아닙니다. 예. 프론트 킥으로 거리를 벌리고 예. 있는 바다 하리 일단 나오는 동작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레코 입장에서는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로우킥 치고 뒤쪽으로 그렇죠. 계속 맴돌고 있는 바다 하리 미들킥 이어지는 하이킥 또 로우킥 계속되는 킥 킥으로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키봉기 냈죠. 예. 타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투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 빨라요 레코 예. 아, 좋습니다. 로우킥 이번에 무게가 제대로 실렸습니다. 바다 하리가 이쯤 되면은 조금 가까워질 때가 됐죠. 예. 어 지금 니키 좋았어요. 또 한번 레프트 네. 잽을 툭 뻗어보고 있는 바다 하리 여기에 로우킥으로 돌려줬습니다. 레코 로우킥 뒤쪽으로 슬쩍 빠졌던 레코 그 스피드를 한번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바다 하리도 굉장히 벤치적일 줄 알았는데요. 정통이네요. 네, 정통 스타일이네요. 예, 엑스킥 그만하는 순간에 또 X키 나오는데요. 예. 참 이럴 때 난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레코의 압박 작전이 조금씩 먹혀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다 하리가 마냥 드루만 빼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무리한 모습까지 나와주면 레코가 이제 기다리는 환경이 되는 거죠. 팔다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 바다 하리도 리치만 잘 살린다면 좋은 경기 펼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프론트 킥이 위력이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프론트 킥이라든지 스트레이트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공격인데요. 반면에 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먼저 보이거든요. 길기 예. 때문에. 하지만 그 스트레이트가 뭐 스테판 레코에게 몇 번 흘림을 당하고 프론트 킥으로 별로 재미를 못 보니까 계속 지금 뒤로 빼는 겁니다. 예, 로킹. 이번에도 한 차례 네. 무게가 실린 킥이 들어갔습니다. 레코가 성큼 들어서 원투 치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1라운드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 올라오자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레코 미드킥 잘 사용했습니다. 바다를 잘 빠져나왔네요. 예, 그렇죠. 다가가고 있습니다. 레코 손앞 쪽까지. 어 이번엔 미드킥 네. 로우킥 허용했어요. 원투 쭉 뻗어봤던 레코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바다 하리 선수가 네. 예사 선수는 아니네요. 일단 뭐 지나치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을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만은 뭐 스피드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기술 구사하는 뭐 연계성도 그렇고 굉장히 그 기본기가 있는 선수입니다. K1이란 무대가 이렇습니다. 네. 지금 이 바다 하리 선수도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10전에 가까운 경력 치르면서 최강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네. 무대를 밟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결선전 토너먼트에 리저브로 올라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충분히 뭐 가지고 있는 전적을 보여주는 그런 뭐 이렇게 라운드였고요. 예. 반면에 스테판 레코가 기량면에서 보자면은 바다 아래에게 그렇게 딸릴 것은 없어 보이지만은 서두를 필요는 없거든요. 예. 오히려 차분히 기다렸다가 이 선수가 이제 조금 잠이라는 심정으로 크게 휘두를 때 하나하나 돌려주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스테판 레코는 져서는 안 되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확실한 인상. 네. K1 측에도 심어줘야 되거든요. 나 돌아왔습니다를 확실히 보여줘야죠. 예. 2라운드 공을 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다 할인데요. 예. 아, 좋아요. 원투! 랩츠가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니킥 좀 무서운 각도로 날아오네요. 예. 로우킥. 이제 다리가 점차 들리고 있습니다. 예. 쭉 뻗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바다하리. 하지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로우킥 나가지 않고 로우킥 주고받았습니다. 레코가 저참 어깨로 페이크 주는 거 보면 대단하거든요. 예. 어깨로 보면 원투 나올 것 같이 보이지만 로우킥 탁 나가주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조금씩 거리를 좁히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로우킥 좋았네요. 라이트. 예. 아 이번엔 라이트. 역시 조금 잠이라는 모습 나오죠. 예. 코너죠. 로우킥으로 저항하고 있는 바다하리. 네. 기다리면은 바다하리는 자기가 먼저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초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가져가야죠. 레코가 지금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습니다. 네. 표정에서 지금 여유가 있어요. 바디블로 치고 빠집니다. 자기가 나오죠? 예. 여기서 나갈 듯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바다하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라이트 곧, 예. 살짝 헛쳤네요. 그렇죠. 그 타이밍 노린 거였는데요. 예. 짧았죠? 하이킥을 크게 헛쳤습니다. 아, 좋아요. 어퍼컷. 아, 이번에 바디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렇죠. 무리 안짝 붙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뒤돌려차기 흘려가면서 그, 예. 피하고 있는 레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오네요. 예. 슬쩍슬쩍 숙이면서 들어갑니다. 오! 이루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최신 최성희 바다리 승 최성희. 오, 이거 루키입니다. 아 스테판 레코 운이 없네요. 이 루키예요. 루키. 이야 대단한 럭키 뒤돌려차기네요. 스테판 레코 요즘 농사 되게 안 되는데요. 이 다 잡은 물고기가 정말 스타일 구겼습니다. 네. 스테판 레코 바다 하니 이번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첫 번째 KO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다 잡은 고기라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바뀌는지 모르는데요. 바다 하니의 2라운드 KO승 다시 보죠. 정통으로 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확했습니다. 레코가 이렇게 되면 좀 크게 다칠 확률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미 다리를 보시면은 딱 굳어져 버려 있죠. 저것은 이미 경련이 온 것인데요. 너무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거 선수 생명이 이어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리가 딱 붙어 있죠. 예. 보통 레프리들은 경험 많은 레프리들은 다리 모습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경기 종료시켜 버리는데요. 예. 지금 오나리 주심조차도 깜짝 놀라서 도저히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가 레프리가 톱선을 좀 늦게 안고 냈습니다. 아 지금 또 뒤통수가 네. 정확하게 캠퍼스에 닿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레코 선수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통렬한 KO승이긴 했었는데 아, 레코가 안 됐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예. 바다하리. 아 이것은 좀 부담됩니다. 네. 바다하리 선수가 이번 K1 월드그랑프리 2005 도쿄 결승전에서 최초의 KO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정말 멋들어진 KO승이었는데 관중석에서 박수 나올 여유가 없었어요. 네. 전부 놀래버렸기 때문에 너무 의외였거든요. 네. 지금도 좀 경악에 찬 눈으로 좀 다들 보시고 계시거든요. 이대로 네. 다리가 그대로 굽어버리면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확실히 K1에는 역전의 여신이 산다는 게 맞습니다. 예. 매일에 물이 흐르는데 그 파라는 바다하리가 이끌어냈네요. 지금 이 뒤돌려차기가 네.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 쪽을 네. 막기 위해서 가드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다가 결국에는 전통으로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쉽네요. 이 상태에서 스테판 레코 굉장히 크게 다칠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일단 일어나는 모습은 보이네요. 아 정말 이 레코 선수의 선수 생명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네. 지금 레코 선수 표정이 좋지가 못합니다.
네, 바다아리 선수가 레코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코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들 것에 실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제일 나은데요. 예. 일단 자기 발로 끌어 내려가네요. 네, 바다아리 선수가 부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K1, 바로 이 K1 링입니다. 그리고 K1의 신생 스타는 바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한 번씩 탁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아직도 네. 내려가지 않고 잠시 동안 들 것에 가는 것이 제일 나은데요. 그렇죠. 아마 들 것이 지금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네. 너무 큰 KO 패였어요. 아, 스테판 레코 선수가 아예 좀 카메라를 보고 조금 비켜달라고 또 손짓을 했네요. 예. 분명히 그런 말을 할 만합니다. 지금 굉장히 네. 기분도 안 좋을 테고. 그렇죠. 어렵게 다시 돌아왔는데 예. 그 돌아온 무대에서 또 문명의 선수가 맞붙어서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전 파이트 두 번째 경기 바다하리와